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에서 초음파가 얼마나 유용한지 진단과 치료를 계획하는데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한 예를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21살의 대학생인데요. 물론 이제 환자분께는 이런 그 엑스레이랑 CT 그리고 초음파로 이제 이러한 무료 공개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거를 동의를 받아서 자료를 사용하는 거고요. 오른쪽 발등을 다쳐서 오셨어요. 축구에서가 그러셨는데 이 발등이 아프다고 그래요. 발등이.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인저리 메커니즘에 리스프랑 조인트에 페인이 있어서 아 리스프랑 조인트 인저리에 스프레인 이가 있겠구나 해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확대해서 봐도 뭐 플렉 사인도 없고 그죠? 뼈조각도 없고 간격도 괜찮고 여기서도 라테랄에서도 뼈도 없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져보니까 본 페인이 있어요 조인트. 그래서 혹시 본 프래그먼트가 작은 미세한 프래그먼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CT를 촬영을 했고 또 CT를 보면은 리스프랑 리거먼트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잘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것을 초음파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제 추가 검사를 했습니다. 몸무게 68kg인데 60kg에 하중을 줘서 CT를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 오른쪽이 왼쪽입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가 쭉 와서 자, 여기네요. 여긴데 괜찮습니다. 프랙처 라인도 왼쪽 오른쪽 없고 리스프랑 조인트 간격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이 뷰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엑셀뷰에서도 쭉 커팅을 하다 보니까 플릭사인 없고 이 부분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리스프랑 리가멘트인데요 이렇게 있는 거 여기에서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리스프랑 리가멘트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 여기도 이렇게 있고 괜찮고 얘와 얘의 간격 얘와 얘의 간격 약간 벌어져 있는 듯 하지만 커팅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기도 조인트도 왼쪽 오른쪽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 스프레인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라테랄에서 봅니다. 오른쪽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메타타스팔리 제알 조인트 프랙처 사인 없고 두 번째 메타타스팔리 제알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도 괜찮고요. 그럼 아 스프레인이 확실해 리스프랑 조인트 스프레인이 확실하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초음파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벌증 프랙처가 있다고 그래서 뭐 수술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해요. 아마 다만 지금까지의 진단 결과로는 스프레인입니다. 어쨌든 안 보이니까 판독도 그렇고. 근데 초음파를 보면 다릅니다. 골절이라는 진단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따가 어떻게 초음파를 스캔을 할 거냐면요. 여기 이제 오른발이잖아요. 풀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엑시알로 스캔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사지탈로 이렇게 스캔을 할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스캔을 하면서 비교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일로 오시고 얘도 일로 오시고 자 이게 이제 왼쪽입니다. 이게 왼쪽이고 이게 아이고 잠시만요. 시청하고 이게 왼쪽이고 이제 이게 오른쪽이에요. 스캔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를 오른쪽을 먼저 왼쪽을 정상측입니다. 항상 건측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정상측을 보시면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타스 메타타세존이 되고요. 쭉 보시다 보면, 예, 첫 번째. 괜찮습니다. 깨끗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타스 메타타세존이 깨끗합니다. 정상이니까 깨끗하죠. 예. 다시 이동을 해서 쭉두 번째,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타스 메타타세존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자, 오른쪽을 볼게요. 이게 이제 아파서 온데. 자, 똑같이 오른쪽을 스캔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타스 메타타세 조인트고, 여기가요. 이게 뭐 보이시죠? 이렇게. 예, 하얗게. 작은 본 프래그먼트가, 어버진 프래그먼트가 있는 거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얗게 보이고, 이 사이에 묶인 거 보이시죠? 예. 두 번째 타스 메타타세 조인트, 중간에 낀게 보이시고, 두 번째. 잠깐은 본이 프래그먼트 보이고, 여기는 첫 번째. 어버진 살짝 된거 보이고, 예. 보이고, 여기도 살짝 보이고, 보입니다. 왼쪽 다시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괜찮고, 두 번째도 정상, 괜찮고, 다시, 두 번째 괜찮고, 첫 번째 타스 메타세존 정상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쪽 여기 첫 번째 타스 메타세존 예, 작가늘게 보니 프래그먼트 보이네요. 조인트네 보이고 여기도 작가늘게 보이고 두 번째 여기 작가늘게 보이고 조인트 사이에도 작가늘게 하나 꼈던 게 보이고 세 번째고. 두 번째, 다섯 메타 다섯 여기 보이고, 여기 약간 이렇게 하나 보이고, 첫 번째, 다섯 메타 다섯 조인트, 약간 이렇게 하나 보이고, 예,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약간 이렇게 하나 보이고, 예, 여기까지.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 CT를 뭐 무한대로 이렇게 확대할 수가 없으니까, 확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더 세밀하게 확대해서 볼 수가 없었던 것뿐인데 실제로는 오른쪽에 여기 어디에 작은 CT에서 보면 여기 어디에 작은 게 있었던 거예요. 번이 프래그먼트 그리고 두 번째도 아 죄송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작은 어버전 프랙처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도 여기에 작은 어버전 프랙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CT에서 잠시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보이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 화질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에서도, 여기서도 확대를 해서 어버전을 봐야 되는데, 이제 격자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퀄리티, 화질이 떨어지니까,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거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환자분이 너무 아파하는데, 우리가 쉽게, 스프레인, 그냥 조인트에 리가멘트 파셜 테어 럽처로 의심될 수 있는 소견 중에서, 처음 바로 잘 보면 의외로, 어버전 프랙처가, 종종 있다는 거. 그래서, 단순한 스프레인이 아니라, 프랙처, 골절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럴 때 초음파가, 많이 유용합니다. 단, 이거는 익스퍼트 한 분들은 많이 유용하겠는데, 이게 초음파를 스캔을 이제 익숙치 않게 하면 정상인 것도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캔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 예,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건측하고 확실하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환측만 보고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골절이다. 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건측을 같이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에서
포인트, 초음파가 이런 관절에 어벌전 프랙처, 매우 매우 미세한 건혈골절, 어벌전 프랙처와 스프레인, 단순한 스프레인을 감별하는데 CT보다도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때가 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